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오늘 휴일 아침이고요. 지난번에 은다육님이 보내주신 콩분 여기에다가 제가 그 적심해서 삽목을 이렇게 다 해줬고요. 다른 화분에 있는 애들을 여기다 이제 옮겨준 애들도 있고요. 또 얘는 바로 잘라서 그냥 심어주네요. 얘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얘는 수연. 또 빵빠레, 레티지아. 레티지아가 웃자랐어요, 많이. 그래서 다 적심해서 심어줬고요. 이건 은다육님이 보내준 콩분입니다. 수연. 얘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은. 얘는 빵빠레, 얘는 레티지아. 또이 뒤쪽으로 얘도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적심을 하고도 모르겠네요. 누군지. 예, 그리고 얘는 칠복수인데요. 칠복수를 제가 외목대로 너무 키만 그냥 몰대처럼 뻘쭘하게 커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얘도 얘처럼 땅땅했었는데 갑자기 목대를 형성을 하면서 그렇게 키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난 그렇게 큰 애들 별로 안 이뻐하거든요. 키만 뻘쭘하게 큰 애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적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줬고 또 모주는 그대로 그냥 한번 길러볼 겁니다. 아직 이제 여름이라 자구는 안 나오고 있는데 가을쯤에 뭐 자구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해서 심어줬고요. 이 뒤쪽에 이 조그만 화분들은 호리병식으로 된 화분이잖아요. 다이소에 너무 이쁜 화분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사다가 얘들은 이제 뿌리 내림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 물꽂이를 해놓은 겁니다. 스킨답서사하고 얘는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꽃 피는 애인데 예 그래서 뿌리 내리려고 여기다 이제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화분이 앙증맞고 되게 조그맣고 이쁜 게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1,000원씩인데요. 그래서 위에 입구 쪽이 너무 크면 물꽂이를 해도 얘들이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입구가 좁은 게 이렇게 물꽂이하기가 딱 좋은 화병이 있어서 이렇게 사다가 물꽂이도 하고 인테리어 효과로도 이쁘고 그리고 얘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연화죽이잖아요. 연화죽인데 얘가 모주예요. 흙에 심어졌던 애인데 이 위쪽에 이 위쪽으로 노랗게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럼 얘가 여기에 이제 붙어있던 애거든요. 노랗게 얘가 죽으면 얘도 죽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그렇게 얘가 노랗게 돼서 나머지까지 다 그냥 적심을 여기에 붙어 있는 애를 여기 얘만 똑똑 자른 게 아니고 그냥 여기를 칼로 깎았습니다. 여기 줄기까지. 이제 위에는 잘라낸 거고요. 깎아가지고 물에 꽂아서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내렸어요, 얘가. 그래서 어디에 심어줬냐면 얘가 굉장히 이제 지금 푸짐하게 여기서 파랗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게 물컵인데요. 마사입니다. 굵은 마사. 그냥 이것만 심어주면 입구가 넓어서 이리저리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기 위해서 흙에 다육이를 마사에 심어주는 것처럼 물컵에 마사에다가 연화죽 적심 뿌리 내리는 을 여기다 심어줬어요. 심어주고 여기다가 수경재배를 하는 겁니다. 물을 부어서. 그래서 그냥 흙에 그 화분에서 사는 처음에 연화죽보다 이렇게 키우는 게 훨씬 풍성하고 파랗고 더 예쁘게 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이렇게 원래 물에다가 수경하는 건데 마사에다가 심어서 지금 수경을 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거든요. 저는 혹시 뿌리가 숨을 못 쉬지 않을까 이 물에 꽂아줘야 되는데 마사에 심어줬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잘 크는데요. 그렇게 하고 혹시 요거를 제가 버리지 않고 물에 꽂아놔봤어요. 이게 좀 아깝더라고요. 아직 요 밑으로는 대가 살아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구 기대를 하고 물에 꽂아놨는데 여기 자구 지금 밑에 나오죠. 여기 자구가 나오네요. 그래서 버리지 않기를 참 잘했어요. 뿌리는 굉장히 튼실해서 제가 버리지 않고 물에 꽂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가 나오네요. 밑에래.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오시면 또이 친구는 지금 다육이 여기 그 주방에 쓰던 이 나물 무치는 볼이에요. 볼에다가 제가 네 가지 이렇게 보듬심기를 해놨는데 지금 철이 한참 그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시기예요. 아, 물을 주면 물을 것 같고 안 주자니 잎이 쪼글거리고 지금 참 고민되는 시기인데 이세 가지는 괜찮은데 이 베이비 핑거거든요. 이 친구가 저쪽에 세탁기 위에 있었거든요. 해를 좀 많이 받는 쪽이에요. 그래서 잎이 쪼글쪼글 하더라고요. 아, 쪼글거리는데 또 물을 안 주고 그냥 갈라니까 또 마음이 안 편고 물을 주면 또 어제 TP처럼 물러서 보낼까 싶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꺼내다가 물을 줬습니다. 많이 주지 않고 흙을 적실 만큼만 그렇게 줬더니 잎이 지금 펴졌네요, 다. 펴지고 햇빛으로 물 주고 바로 나가면 안 되고요. 실내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흙 속에 물기가 있는데 햇빛으로 나가면 다 데쳐져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영상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 주고 햇빛에 바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다육이 바로 물러서 푹 주저앉아요. 그리고 얘는 백단이라는 손가락 선인장 얘도 참 번식률이 좋고 잘 크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름을 몰라요. 이름 모를 모름인데 햇빛에서 이렇게 잎끝이 빨갛게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여드렸고 이제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그 저희 집 녹보수가 꽃이 피었다고 그거 보여드린다고 하고 그냥 영상을 마무리를 그냥 했더라고요. 잊어먹고. 그래서 다시 찍으려고 갔더니 꽃이 오래 안 있네요. 그 녹보수가 저희 집에서 한 5, 6년 기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꽃을 보여줬는데 그게 저는 하엽인 줄 알고 띄워버리려고 갔더니 꽃인 거예요. 근데 오늘 찍으려고 갔더니 벌써 꽃이 졌어요. 꽃은 며칠 안 가네요. 한 5, 6년에 처음 피워준 꽃이 너무 쉽게 지네요. 제가 이제 떨어진 꽃이 밑에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호박꽃처럼 생겼죠. 이게 녹보수 꽃입니다. 녹보수하고 행복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행복나무 꽃은 주황색 꽃이에요. 그리고 녹보수 꽃은 이렇게 호박꽃처럼 노란색. 이게 밑에 벌써 떨어져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보여드리고요. 그냥 꽃은 그저 그래요. 딱 하나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파트 필름이잖아요. 스파트 필름 잎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요거 제가 창가 쪽에 있는 스파트 필름이 예, 물이 고프면 얘들이 늘어져요. 늘어지면 물을 주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햇빛 쪽에 있으니까 물을 더 많이 이제 달라고 해요, 얘들이. 벌써 물이 고프면 얘들이 이렇게 옆으로 눕기 때문에 물을 이제 주고 했더니 이렇게 잎이 이렇게 지금 잘라준 거예요. 잘라서 가져왔는데 예, 요거는 과습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습이 되면 잎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동안 물 주기를 좀 멈춰야 됩니다. 근데 또 물이 고픈 물을 달라고 하니 안줄 수도 없고 그리고 주고 그랬더니 이게 과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천냥금 보여드릴게요. 천냥금 겨울에 제가 정말 많이 샀어요. 빨간 열매도 이쁘고 잎도 너무 초록초록한 게 겨울에 삭막한데 얘가 열매가 굉장히 색깔을 이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전수하고도 같이 심어주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 보듬심기 해놓은 애들이 많고 겨울에는 또 선선한 데서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정말 자구번식도 정말 많이 해서 제가 영상 여러 번 올렸어요, 천장금. 근데 얼굴이 지금 미워져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말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제가 미워진 얼굴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햇빛에서도 제가 멀리 떨어뜨려 놓은 애예요. 그러면 햇빛이 강해서 탄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얘가 입끝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타는 거를 키우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 배치할 때맨 햇빛에 뒤쪽에 놔뒀던 애들이 천장금하고 산호수예요. 근데 산호수는 괜찮아요. 햇빛에 조금 가까이 있는 애들도 산호수는 괜찮은데 천장금 잎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제가 물 주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역시 제라늄하고 똑같아요. 제라늄도 줄기나 잎에 다육이처럼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물 주는 시기를 놓치면 물을 본인들이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잎끝이 노랗게 타요, 제라늄도. 근데 천장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물 주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몸에서 물을 갖다 쓴 거예요. 뿌리에서. 그래서 잎끝이 이렇게 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르면 보기 싫어서 그냥 놓고 이제 좀 선선나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관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얘들도 전부 다른 애들하고 무등신기를 한 애들이에요. 얘는 이제 레마탄이라고 꽃 피는 애인데 그 직광에 내놔야 꽃을 피는데 여기 직광이 아니라서 꽃은 안 피고 그냥 번식은 좀 많이 했네요. 잘 자랐네요. 똑같이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쪽은 좀 괜찮아요. 같은 한 몸이거든요, 얘하고. 근데 이쪽만 이렇게 유난히 잎끝이 이렇게 다 탔네요. 그래서 이제 물 주는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애를 제일 늦게 소개를 하네요. 얘를 제일 먼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집 11종 모듬심기를 한 대품 화분이에요. 대형 화분에 이렇게 대품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부용인데 지금 꽃 피려고 전부 꽃에 맺혀 있고요. 부용. 이쪽에 세 개는 제가 빼서 다른 데 옮겨줬고 그 대신 여기에다가 염자 제가 심어줬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우엽 변경. 이게 창가 쪽인데 역시 창가 쪽에서는 물이 들지를 않아요. 한번 햇빛이 창문으로 해서 차단이 됐기 때문에 물은 안 들고 그냥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큰 애가 뭐 노지로 나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창틀에 이렇게 큰 애를 올려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창 옆에 있거든요. 그래도 싱싱하게 하영 동영 할거 없이 모두 다 같이 그냥 모듬심기를 한 거예요. 꽃꽂이처럼. 그런데 그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옹동자. 옹동자가 키가 계속 굉장히 큰 애예요. 이렇게 같이 그냥 수북하게 자라고 있고요. 역시 동영 방울복랑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상악. 상악은 하영인데 동영하고 하영하고 그냥 모두 같이 자랍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애들은 하나도 나간 애들 없고 보낸 애들 없고 다잘 자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여름 7, 8월이 남았으니까 장담은 못해요. 제가 장담을 했다가 지난번에 TP 보냈잖아요. 물러가지고 물음병 와서. 그리고 제가 지금 옮기면서 창 쪽에 있는 애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옮기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밑에 화분 받침 있잖아요. 무거워서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놓고 키웠는데 제가 옮기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언제 물 줬는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물준 지가. 근데 이 화분 받침이 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너무 화분 받침에 물이 많이 고였으면 얘들이 습기를 타고 올라와서 물을 수도 있는데, 어머,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지금 다 쏟아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얘들을 물안준 지가 한참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저명관수식으로 이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어쩌면 습기가 타고 흙으로 올라와서 얘들이 물안 줬는데도, 두 가지 역할을 한 거예요. 물이 오랫동안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과습일 수도 있고요.
또 얘들은 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줬기 때문에 밑에 화분 받침에 고여 있는 물이 습기를 타고 올라와서 얘들을 도와줬을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 역할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 수북한이 너무 잘 커서 굉장히 소담하고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못 움직게 한꺼번에 저는 화분이 없어서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길러도 이쁜 것 같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은다육님 콩분해 심어준 애들 여기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